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서팔레드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번 잼버리 운영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책임이 어디 있냐고 보느냐고 물은 답변에 국민 중 10명 중 6명은 현 이 정부, 윤석열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무대 급하게 설치해서 혹시라도 이게 진행하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했고 또 비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어제 뭐 별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끝난 건 끝난 거지만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분 나빴던 게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은 맨바닥에 자기하고 외국 아이들은 뭐랄까 바닥에 깔은 바닥판 위에 자기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한 집안의 가장이 우리 아이들은 모른 채 하고 외국에 나가서 다른 아이한테 잘해주는 이런 꼴이 된 것이죠. 지금 하는 거면 한국에 우리 국민들에게 엉망진창을 해놓고 나가서는 돈을 퍼주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기본적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따지고 묻고 좀 아니면 탄핵이나 이런 걸 갖다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 사이클을 보게 되면 유승민은 해운대 수사 외압 논란에 국가안보실 조사해야 된다고 일갈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은 은폐에 열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말이 좀 다릅니다. 은폐라고 이야기했고 유승민은 국가안보실 조사해야 된다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파악이 들어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인데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물었을 때는 잊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정확하게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도 보면 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도대체 앉아가지고 전부 읽고 있어요 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좀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자기 할 일 좀 했으면 좋게 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 국지에 있는 이현주나 또는 뭐 유승민 같은 이런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워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냥 팩트를 날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시간으로 방송에서 질문했을 때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야당기가 강하잖아요. 아, 그분.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나가서 본인이 할 말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대표로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말실수하면은 예. 나중에 또 기억나지 않은 내용 부분 중에 또 트집 잡힐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내 몸을 살리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님은 이제 문서를 읽게 되면은 오타가 없잖아요. 일단 이미 다 실수는 없겠죠. 실수는 없겠지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현주나 이 유승민을 갖다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은 같은 국지민인데 불구하고 바른 말 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의 말이 더 시원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민주당은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그리고 있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제발 부탁이 있는데 민주당은 한 것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전에 본인이 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거 뭐 도랑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기본소득 이런 거는요. 나중에 본인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것만 말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점잖아요. 왜 그래 점잖습니까 도대체? 사실 그 점잖고 글을 읽고 완벽하고 오탈자 없는 이런 내용은 그 학교 강의 분위기죠. 강의실 분위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내 자녀는 왕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주세요라는 요구. 자 이렇게 이런 아이를 이렇게 키웠을 때 그리고 부모는 왜 이렇게 키웠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설명드리고 말 하나로 다 국민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이 내용 아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글자. 열한 글자 얘기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댓글이 2,559개가 달릴 정도로 여기에 보면은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국민들의 댓글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지금 상당한 몸에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철저하게 잘 이용하고 심리를 이용해서 나아가는 게 민주당이고 야당일 텐데 이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고 내부 분란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이제 네? 뭐 여론전일 수도 있어요. 언론에서 일부러 그거를 막 이렇게 기사를 올리긴 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 이제 현재 그렇죠. 민주당이죠. 네. 깔끔하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튀어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못 잠재우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의 부재고 리더십의 부재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어요. 민주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여당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당만 있지 야당이 어디 있어요. 야당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기득권 세력하고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제 잼버리 대원 끝까지 챙겨라. 잼버리 대원 끝까지 챙겨라. 왜 챙겨야 돼 내가. 네가 잘해야지. 네. 그래서 이 챙겨라가 뒷수습이잖아요. 여러분. 잼버리 행사를 미리 준비했어야죠. 행사를 못하고 마지막에 케이팝 공연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서 보내면 본국에 가서도 아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잼버리 행사를 망친 거에 대해서 이 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 이런 취재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아이들한테 뭐 여기 앞에서는 야 너희들 좋았지. SNS에 올려서 이런 거 막 저 한국이 이렇게 좋아요.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지금 이미 망신당한 거예요. 이미 망신당했고요. 가면 딱 깔고 그냥 가야지. 이미 뭐 더 얼마나 더 살려. 이미 개망신당했으니까 이 주다. 다음에 잘하자고 딱 끊어내고 새롭게 하는 거지. 뭘 뒷북치느라고 뭐 끝까지 다 챙겨라. 뭘 챙겨 챙기기는 네가 잘해야지. 이런 것 같아요. 음식 대접한다고 손님을 모셔놓고서 음식 준비가 재료가 상해가지고 이미 재료 절반은 버리고 나머지 재료 가지고 얼렁뚱땅 만들었는데 이 간도 안 맞고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인데 결국은 이거를 못 먹게 되니까 나중에 백화점 데리고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 그것도 누구 돈으로 샀는지도 모르는 이 돈을 어서 빼어가지고 그걸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런 어수룩한 행동들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빨리 재정비해서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이 정부는 전문가라고 일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들만 다 깔아놓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것만 깔아놨지 뭐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동원된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인력들 거기에 약간 강압적으로 그 공연에 올라갔던 소속사들 뭐 돈이 필요했을 때 또 후원금을 받았던 또 기업들의 또 말 못할 사정들이 모든 게 다 뒤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거는 나중에 밝혀야 되는데 요 댓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요 댓글 분위기 아, 요 뒤에 잼버리 대원 끝까지 챙겨라 요 지시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지시는 나도 대통령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야, 술 주정뱅이가 할 만한 수준의 말이 아닌가. 속보냐 이게? 더러운 세상.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지시할게. 잼버리 대원 잘 챙겨라. 이게 속보냐? 네, 이런 비아냐. 여러분들 대통령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챙겨 챙기기는 본인의 책임인데 뭘 챙겨요. 최선을 다하자. 그걸 딱 끝내면 되지. 우리가 잼버리 대원 실수했지만은 실패했지만은 최선을 다합시다. 이거 한마디면 되지. 챙겨라. 이런 챙겨라는 이런 말 자체는 일반인들이 쓰는 이야기지 정치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쓰레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병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저 챙겨라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단속시켜라 라든지 언론 통제하라. 근데 아무리 잼버리 행사 케이팝 공연을 잘했다 해도 그 연예인들 가수들 사진은 안 나오고 대원들의 이 활짝 웃는 사진만 자꾸 내보내는 의도는 뭐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토박토박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야당에서 야당이 없고 그냥 여당이죠.
여기 보면 이재명, 김지성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 기담아 들을 만한 게 없습니다. 말이 길어서 그런지 포인트도 모르겠고 보고 있으면 힘만 빠집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사실 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할 때 논점에 대해서 탁탁 끊어서 이야기하고 짧게 이야기가 되는데 뭐 구름이 답답한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니까 듣다가 그냥 내가 돌려버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팩트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냥 이런 이야기 두지뭉실하게 이야기하니까 기사도 사실은 요약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렇게 끝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처음 서두하고 뒤에 마무리가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팩트가 없는 거 매번 그러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걸 하나 봐도 시작과 끝이 약한 거예요. 끝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 약간 해설에 가깝죠. 해설. 비평 비판보다는 해설. 그렇죠. 요 내용에 대한 해설. 뭐 교수가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 그냥 아무 넘나지 없이 그냥 이래 된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표님께서는 웃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할 때 웃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할 때 좀 끊어서 이야기 단락을 끊어서 말씀하시고 좀 높낮이해서 좀 높이 좀 높낮이를 해서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말하는 게 개판이지만은 어쨌든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는 짜증이 나요. 계속 들으려면. 잼버리 행사로 국민들이 느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탄핵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고 무능함을 최악의 정부다. 그리고 무능함을 증명해줬다. 지금 저 댓글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태세전환을 해야 되는 거야. 태세전환. 이만한 사람들이 다 정부를 저렇게 욕하고 정부에 불만이 많다 하면 이걸 엎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동력이 있어야지 무슨 동력이. 동력이 있어야지 뭘 하지. 그게 이제 검찰에서 부르면 수사받으러 가야 되고 사실 바빠서 네, 굉장히 그게 문제인가? 굉장히 투쟁을 해야지. 내가 집어넣어라 안 한 간다. 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가라면 오고 들어가라면 가고 뭐예요? 아 왜냐면 이제 수사 받으면 받을수록 깨끗함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네. 깨끗하게 살아온 건 알아요. 다 아는데 좀 거부할 줄 알고 좀 내 고집대로 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산무라 그러잖아요. 산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무가 있대요. 이 대표께서는. 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더 말하지 않겠는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산무. 나의 말 절대 듣지 않는 것이죠. 나의 말 절대 듣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표지 제목 보면은 뭔가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올라갔고 이제 뚜껑 열릴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그 특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게 아까 대표님이 계속 얘기해 주신 거. 자국의 아이들은 그냥 맨바닥에 자게 하고 외국 아이들은 호텔에서 재우는 이 형평성. 그리고 어제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한국 대원들은 저쪽 뭐 위층에 자리하고 무대하고 조금 먼 자리에 배치했던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런 행태들이 가장 그 대통령으로서의 실격 아닌가요? 자격 상실. 아니 우리 가장이 우리 아이들 먼저 챙기는 게 맞지. 가장이 우리 아이들 먼저 챙기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좀 덜레 좀 서고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우리 아이들은 아무데나도 처박아 놓고 은행에서 외국인 다 모르는 아이들 갖다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애를 안 키워봤잖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애를 키워봤어요. 에?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한타 국민을 갖다 개 돼지라니까 이런 수밖에 이런 거예요. 혹시 맞고 자라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학대 받으면서 자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 2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하시죠. 네. 인상학 특강 오늘 8월 12일인데요. 20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20일까지 신청받아서 책 교재 저희가 그 인원수에 맞게 신청한 분들 인원수에 맞게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010-2130-3474로 인상학 특강 신청합니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은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끝나고 나서 그리고 수업 일정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접수하신 분들한테 개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학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례가 내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자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손녀 그다음에 내 손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저에게 어제 우연히 뭐 와입니까 무슨 MBC 하는 거 그걸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동거하고 나갔는데 나 그 뭡니까 남자아이한테 폭행을 당하고 머리 다 잘리고 심하게 맞았더라고. 애가 정신병까지 가겠더라고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런 여자 그런 남 여자 입장에서는 여성 입장에서는 그 어떤 남자인가를 알아보고 부모가 어떻게든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랄까요 그냥 아 걔가 인상이 좋고 모델 같아 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얻어맞고 머리 다 깎이고 그냥 바리깡으로 잘랐던 만큼 이런 학대를 당하는 이런 학대를 하는 이런 남자의 성향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따로 있습니다. 뭐 결혼할 것처럼 둘이 친해서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또 좀 가해자 부모의 얘기하기도 있고 그리고 같이 동거를 하자고 강요하면서 동거하게 되면서 감금시킨 이틀 만에 감금시켜서 약간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면서 폭행을 일삼았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굉장히 그 안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아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모범적으로 보여서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높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아차 싶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봤을 때도 그 아이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보였다. 너무 사람이 모범적이고 예의가 바르다. 일단 한번 의심해야 돼요. 일단 한번 의심해야 돼요. 딱 서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하는 애들. 항상 그런 자세로 가져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모범적이고 예의 뭡니까? 예의 바른 아이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학대받고 그럴 수 있거든. 학대받고. 그러니까 지가 맞고 자랐으니까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 남자 어떻습니까? 하는데 선생님 이 남자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괜찮은 남자예요. 그런데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벌어서 이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은요.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빨대 꽂을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이 사람 운이 완전히 골로 갔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업 자금을 대해주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이러한데 선생님의 행동은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맞대요. 당연히 맞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 헤어지세요. 선생님이 젊어요. 아직 나이가 그러니까 아직 젊어요. 선생님께 젊으니까 지금 헤어지고 다른 분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고 결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도 맞지 않는데 같이 산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맞지 않다는 것은요. 상대를 배려할 수 없고 상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맞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안 맞는데 그럼 이 사람이 운이 잘 가서 돈을 너무 잘 번다. 그럼 안 봐도 돼. 돈만 받고 살면 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헤어져야 돼.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빨리 헤어지라는 소리를 제가 입에서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용당하는 여성들 꽤 많습니다. 결혼시킬 때는 반드시 보시고 남자 입장에서도 또 빨대 꽂으려고 오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궁합은 꼭 보고 결혼시키고 또 남자친구 사귄다 하면 어쨌든 생년을 알아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내고 사귀게 하든지 헤어지게 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사람이 없을 때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이 드러나는 이 그 잠재된 이런 성격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같이 살아봐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 안 살아봐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 얘기해. 일반인들은 같이 살아봐야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지만은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교제할 때 미리 교제가 깊어지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죠. 같이 안 살아도 돼요. 그 사람 그 명조 두 개만 딱 있으면 딱 보면 안 맞다. 너무 잘 맞다. 그런데 무능하다. 또 너무 잘 맞다. 운도 잘 간다. 빨리 결혼하세요. 또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칠 시기에 여자를 만났다. 여성이 조금 그냥 그래.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할 때는 결혼시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그 아이의 운을 보면 이 아이가 결혼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놓칠 수 없잖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남자 입장에서. 그럴 때는 이 여성이 좀 너무 과하다 할 때도 결혼해라. 좀 모자라도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요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남자의 아킬레스건은 이거다. 요거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례가 이렇게 뉴스에서 너무 많아. 접할 만한 이런 사례가 누구에게나 해당은 안 되지만 누구에게나 또 해당될 수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 자녀 상담할 때 배우자 뭐 누구 교제할 때는 꼭 상담하십시오라는 것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히 자녀한테 교제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미리 예, 교제해도 되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살아봐도 돼요. 그냥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행동, 가정생활의 행동도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윤가와 또 김가의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거기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나오고 이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행동이 똑같거든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내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뇌의 구조 이런 것들도 실제 알 수가 있어요. 꼭 여자애를 가진 분, 남자 입장에서 여성을 드릴 때는 그럼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꼭 보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여성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아주 아작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시어머니를 거부하는 이런 아이도 꽤 많아요. 거부하는 경우, 시어머니를 철저히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래도 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괜찮아 빠질게 이렇게 해도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결혼할 여성이 그건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정 결혼시키고 싶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가라, 알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또 거기서 또 손자 손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손자 손녀가 나왔는데 또 이혼한다고 하면은 부모의 심정이 또 어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여성도 그죠? 있었죠. 네. 이제 이 남자와 헤어지는데 애는 가졌어. 그럼 애를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애를 놓을 때 저희한테 의뢰해서 굉장히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친구가 되는 이런 아이를 놓게끔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극단적인 사례.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키울 것 같으면은 누구한테 가장 또 이게 갈 것이냐. 제가 이거를 앞부분만 읽어봤는데요. 담임 선생님한테 내 아들인가 봐요. 저 아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당부한 내용이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조목조목 사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내 아이는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이 당부하는 것이 공감을 살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하지마, 안 돼, 그만해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랍니다. 담임선생님께 부탁하는 말이에요. 내 아이한테만. 네가 가르쳐. 그러면은 네가 키워. 네가 가르쳐. 왜 이런 애를 학교 보내는 거야? 아, 그냥 학교 다 때려치우고 네가 가르치면 되지. 왜 학교에 보내? 어? 학교라는 게 뭐예요? 단체 생활이에요. 단체 생활. 사회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그럼요. 있어요. 뭐 우리가 대학을 왜 꼭 보내야 됩니까? 대학 보내는 것은 교수들과 대화, 아이들과 대화, 자유로운 대화하면서 자, 뭡니까? 견문을 넓히는 것이고 또 대인 관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대학을 보내라고 해요, 제가.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네가 가르쳐. 왜 담임선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담임선생이 네 딸이야, 네 아들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내 아이를 이렇게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같이 대접을 해주니까 왕의 DNA가 어디 있어? 왕의 DNA는 전주이씨래요. 그래서 전주이씨. 제가 아까 그래서 대표님도 혹시 조상을 파보면은 타고 올라가면은 그 혹시 왕의 DNA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여쭤본 이유가 그냥 묻자마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그래. 뭘 왕의 DNA냐. 사주 보면 개판일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이 문장도 뭐뭐 합니다라는 거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공무원 출신인가 이런 생각도 의심이 되는데요. 저거 진짜 왕한테 하는 그건데 왕에게 하는 행동들인데 저것은 진짜. 집에서 왕자라고 부르고 본인은 왕비 행동을 하지 않을까.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이게 편들어달라는 얘기는 자기 자녀는 왕의 DNA니까 이제 왕처럼 돼. 결론은 이제 왕처럼 돼달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나? 갑자기 여기서 웬 왕타령이 나옵니까? 세상에.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아 이거요. 서비스업 계통에 가도 손님 VIP 손님이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VIP 손님이 왔어도. 손님은 왕이다 예전에 한참 그렇게 유행한 적 있었죠. 근데 또 아니죠. 그게 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뒤바뀌었죠. 손님이 또 너무. 어제 저 순댓국 먹으러 갔잖아요. 예. 그런 놀 때 어떡해요. 턱턱 어린 사람인데 이렇게 놓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이 포장해 달라니까 비닐이 막 싸가요 던지는 이런 식으로 주는데 아, 좀 서비스가 엉망이구나 하고 나오지. 뭐 거기까지지. 그 사람 원래 성향이 그렇고 DNA가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바꿔요? 네, 다음에, 안 바뀌거든. 그렇죠. 다음에 안 가면 안 가면 되지. 네. 네. 그 주인의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식당 가면은 이제 그 서비스하는 분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부르면은 네 기다리세요라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네. 하여튼 좀 굉장히 먹는 내내 좀 편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중에 표현이 강하고 가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하고 싶다. 등은 학교 가기 힘들고 무섭다라는 표현이니까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왕이 아니고 양아치지. 학교가 지옥이다. 폭발. 양아치를 갖다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대해. 양아치는 주먹으로 대해야지.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왕의 DNA 이 표현이 양아치 DNA구만. 가장되게 표현하다. 이거는 네. 집에서 굉장히 난폭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난폭하고. 근데 이것을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이런 난폭성을.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이 부분 참 핵심 포인트인데요. 칭찬 결핍과 억울함이 내 손상의 큰 이유래요. 그래서 이 억울함과 칭찬 결핍이 가장 많은 게 또 양파 얘기를 안 할 수 없네. 양파의 DNA에 이게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떼쓰고 그거를 이용하고 엄마의 약점을 이용해.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은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겠지. 이걸 이용하는 게 그 양파의 특징입니다. 양파 성분. 그냥 양파는 아닌데 그런 부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저게 사실은요. 네. H와 많이 닮아 있어요. 아우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H가 너무 많이 닮았어요. H예요. 저게 H가 저렇게 하면 그래요. 아 이게 보니까 제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는데 희하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학입니다. 희하가 뭐야? 회화. 아 화학. 화학이야 회화야. 아 그림 그릴 때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학합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될 까지, 될 때까지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걸 다 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정도면 모질이 아니냐. 좀 뭔가 부족한 맞아요. 거 아니냐. H예요. H 엄마가 100% 저렇게 했어요. H 엄마가 저렇게 했습니다. 아, 아이 학교 갈 때 그리고 시험 합격해가지고 첫 출근했을 때 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윗사람한테 내 아이는 큰 소리에 놀래니까 뭐 고함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까지 당부하지 않았을까? 인사를 두 손으로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 숙이는 대신 멋있게 손인들기 다른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사실은 양파 성분이 사람 봤을 때도 인사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특히 H 같은 경우는 양파 성분 플러스 아까 조금 전에 예의 바른 척하는 또 DNA가 있습니다. 맞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옷을 과하게 깨끗하게 입으려는 것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네. 물론 옷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색깔 맞게 입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못 입지만은 잘 못 입지만 어쨌든 좀 입어야 되는데 걔는 까만 걸로만 계속 똑같은 색깔만 입습니까? 그렇죠? 너무 안 어울려. 저승사자 같아. 맞죠. 네.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너무 뭐 하체를 갖다가 좀 그 뭡니까 바지를 갖다 끌어올린다든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가방을 갖다 아무데나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어 던지면 엄마가 옆에서 받아주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저런 거 던지니까 부인이 좋아하나? 열받잖아.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렇게나 엎어서 던지면 야 바로 해.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잖아.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지 뭐. 네 혼자 살으라고 튀어나간 거 아니에요? 이건 100%. 옆에 네. 비서 하나 두지. 가방 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 비서요. 그것도 까칠해서 옆에 아무도 못 붙어 있어요. 저거. 네. 혹시 내 비밀이 탈론할까 봐. 등교를 거부하는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교실에서 돋보이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여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 엄마의 문제는 너무나 크네. 근데 이거는 병, 진짜 등교 병. 거부하는 게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제일 힘든 것부터 그냥 제 생각에 저 정도면은요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네가 데리고 키워. 네. 가르쳐. 수학 그 수학력을 가르치고 그냥 상담이 필요해 버려요. 예, 정신병 상담이 필요하다. 사주 보면 개판이에요, 저건. 사회 부적응 아이예요, 저거는. 예.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저런 아이를 내 딴에는 저거의 그 아홉 가지 해당되게 키웠어요. 본인 스스로 잘 키웠어요. 그럼 저 자녀가 컸을 때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원망을 살까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고 저런 어머니가 저렇게 많이 할수록 뭡니까? 엄마를 거부하는 때가 다 드러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 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요. 분명히 피눈물 흘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게 거의 뭐 깡통하고 비슷한데요. 아니 이거는 조금 잘못하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과잉이라. 이거는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30살, 40살, 60이 돼도 이분은 똑같이 대할 것 같아요. 성인이 돼도. 아마 여자친구 사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예. 엄마의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저 공무원 약간 말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근데 실제 사례에서도요.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저 아이 포함해서 둘이든 셋이든 있으면은 다른 아이 멀쩡한 아이보다 저런 아이에 더 애착하고 더 집착하는 게 그런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저 DNA가 뭐가 있냐면요. 엄마가 저렇게 썼잖아요. 네. 엄마를 조정하는 엄마를 조절하는 DNA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 보셔야 돼요. 네네. 지금 평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를 조절하는 DNA가 있는 아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다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그러니까 엄마도 저희한테 끌려다니면서 네. 그 아이한테 굉장히 애착하고 그렇죠. 집착하는 거죠. 양말까지 안 신겨주나 모르겠네. 저거 아주 병적이다. 저런 애들이 시집 장가 못 갑니다. 시집 장가 못 갑니다.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네. 남의 자녀 피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때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엄마 같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같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실제 나중에. 아, 네. 엄마 같은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엄마같이 행동해달라고 하는데 다 반항하고 나가죠. 여자애들이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럼 저거는 결국은 독거노인으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립니다. 독거노인 된다. 저거. 세종시 교육청 소송이야. 이자 짭이 그냥. 이거 심각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교육청 소송이면 내려놔야 돼. 저거. 학교 선생님을 시켜야 돼. 당해봐야 아는 거지. 예. 초등학교 선생님 시켜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봐야 돼. 이 사람. 이거는 부모가 내 자녀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만족이겠지만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깡통이다. 저 아이가 깡통 엄마가 저렇게 했다. 저 깡통은요. 저 같으면 중국으로 보내겠어요. 중학교 때 중국으로 보내서. 사천 짜장 먹는 법 가르치겠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처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 소스 먹는 것 예, 그거 가르치겠고 아니면 뭐 이놈을 갖다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냥 회를 워낙 잘 먹고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뼈 태우겠어요 저는. 고기뼈 보면 고기 뭐 잡아 먹잖아. 그럼 처먹는 거라도 그럼 잘 열심히 많이 먹으니까 고기뼈 태우면 되지. 그게 맞는 직업들이에요 사실은 깡통은요. 백민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백민선 스페너님 감사합니다. 100만 명 가자. 네, 100만 명 가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사례.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녀 상담할 때는 항상 부모님도 같이 봐라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아이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조심해야 될 것 아니면 애를 낳을 때 어떻게 할 것. 만약에 저렇게 되면요. 어머니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칭찬과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애를 돌려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아이는요 청소를 해주면 안 돼요. 저 아이 개판이거든. 저렇게 되면요 집안에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그냥 입으로 쓱 나오고 그냥 어지러운 것만 칭찬할 겁니다.
그 청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저런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좀 뭡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된다. 저런 아이들은요. 이미 잘못됐잖아, 저게. 어머님의 생각이 먼저 바뀌게끔 상담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런 아이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아이를 잘 키우라 그래도 원래 뭡니까? 여덟 글자 DNA는 타고나는 거예요. 이 DNA를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아무리 왕의 왕족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왕족이 뭐 생활이 좋습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지. 그럼 이 나쁜 DNA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악질이 나오는 거예요. DNA가. 업에 의해서 다 악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요 가운데 끊으라 그랬잖아요. 이 끊으라는 거 뭐예요? 태기를 받아라. 태기를 해서 애를 낳아라. 정말 시간 잘 맞아 태기를 놓으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를 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 요즘에 DNA는요. 바꿀 수 없어요. 쟤는 바꿀 수 없는 아이예요. 아이를 아무리 잘 키우려고 그래도요. 운에 의해서 애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되 거기까지예요. 18, 19살까지예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해주면 안 돼요. 끝까지면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저렇게 신경 쓰게 되면 이 어른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해요. 엄마가 산다 그럽니다.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선생님을 찾아다녀도 저 아홉 가지를 만족시켜줄 만한 선생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아홉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본인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세상을 달리 했겠습니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게. 저 엄마의 정신상태를 떠서 고쳐야 돼요. 저게 잘못된 거죠. 사실 이게 웃자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그냥 웃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면은 정말 심각하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 그 윤 정부에 대해서 이미 벌써부터 파악이 됐고 잼버리 행사 하나로도 이 최악의 정부, 무능한 정부 그리고 해외 조롱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작 그거를 눈 감고 아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8월 달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8월 달이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 한 가지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 나토 정상회담, 아시아 나토는 아니지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골치 아파요. 이 사람 자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국고를 갖다가 말리려는 속성 같아요. 그냥. 네. 우리 국민은 진짜 뭡니까? 너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윤석열 대통령님 그냥 편히 쉬세요. 개하고 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보다는 이걸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점잖게 뒤에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더 안 좋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더 나빠 보여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서 그 정당에게 표를 몰아줍시다. 민주당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수박은 다 잘라내고요. 절대 찍어주시면 안 되고 새로운 정당이 나올 때 그 정당의 힘을 밀어줘야 됩니다. 뭐 전현희 씨나 추 장관이나 김용민이나 김두관이나 송영길이나 뭐 이현주도 좋아요. 들어오면 이현주도 찍어줘야 돼요. 저런 사람이 더 나아. 말 말 못하고 있는데 빌빌거리는 사람보다. 자, 오늘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의원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상화. 그러니까. 예. 그럼 여태까지 민주당은 정상화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화였죠. 예.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시킨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 이런 것들이 김용민 의원이 똑똑해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검찰총장 시키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시켜서 그냥 검찰들을 그냥 아작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개혁할 사람을 시켜야죠. 현재 민주당을 개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8월 달 뭐 기다린다며. 8월 달 뭐 할 건데 이분이요.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이 끝나면 하겠지. 안 합니다. 안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다. 네, 민주당은 이번에 혁신안이 내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100% 원안대로 좀 추진했으면 이런 이제 벌써 그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의 혁신은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다선 의원들, 누구죠? 국회의장이 꿈이고 육선되는 게 꿈이라는 그 이상민 의원. 다 내려놔. 3선 이상 다 그냥 보내버려야 돼. 그리고 박지원 씨. 나이들까지 해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야 권력이 좋긴 좋은 건가 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네. 그렇죠. 자, 혁신안이 이제 발표되면서 대표님 이 공이 이재명 대표님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밀어붙여서 혁신안이 내놓은 안대로 가느냐 아니면 또 이게 흐지부지 돼서 또 이렇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눈치 보는 것 같은데 해야죠. 당연히 대표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대표이 안 하면요 내려오셔야 돼요. 사실은 안 하면 그냥 그만하시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게 나아요. 근데 저희만 모르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여러 채널을 보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님을 좋아하시고 그런다면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저기 그냥 묵묵부답인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부러 표현 안 하시는 건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뭐랄까요. 다른 방송에서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표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이고요. 좀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예. 이 무능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하면. 네. 문제가 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보를 안 치는 거지 잘못되면 이게.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제가 이 이야기 해봤자 득이 되는 건 1도 없습니다. 바로 마이너스지. 사람만 빠져나가고 욕만 듣지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좀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아프네요. 저도 사실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에 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민하는 척 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고민할 되나? 필요 없어. 지금 고민하는 얼굴이잖아.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고민하잖아. 왜 고민해요? 그냥 해야 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양파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너무 대가 약해요. 너무 대가 약한 분이에요. 너무 겁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송은 지적 안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번에 법원 갈 때는 예전에는 뭐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갔는데 사람들이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별로 안 간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기본이 좋든 싫든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없는 것만큼 지치는 게 없습니다. 뭘 해서 줬는데 뭐 피드백이 없다든가 아니 지금 정치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가 답답한 이유가 혁신안이 나왔으면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실행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의지를 좀 표명해 줘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보이는 걸까요? 제 눈에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 1년 됐잖아요. 그럼 혁신안도 하나 내놓지 않고 개혁도 혁신도 하나지 않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본인은 똑똑하다고 뭐 도랑치고 뭐 한다지만은 저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그러기 커야지 예전에 했던 걸 자꾸 끄집어내면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기본소득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 중도층은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되면 이야기하시라고요. 되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3분 특강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로 접수받습니다. 정의원 등록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